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과 개인 신앙에만 집중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변화들과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해 특별히 18년 전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학이 학문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 때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 학문인을 정의를 할 수 있냐.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해서 답을 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을 이루기 위한 외침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는 우리 선배들이 말씀드려요. 너무 감동되고 백성의 장면을 앞으로 어디까지일까 하늘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대학사의 혁신적인 진리는 세대 계승이고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것을 생명 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쇠락해가는 교회와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한 개혁의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신학과 영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눈에 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교회 성장의 이야기는 세계교회의 자랑이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현상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 학문성을 갖춘 신학사와 신학생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삶에 신앙적 변화는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 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주제로 5주간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교목부총장이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신대학교 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이신 한상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기획부총장이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을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장동민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때 아마 처음 들은 분들은 다 의아하게 느끼셨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 신비주의로 가자는 말인가 반지성주의인가 아니면 진보적 신학에서 말하는 생태신학의 일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신학은 학문이 아니지라는 확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외침은 이것은 지엽적인 몇몇 어떤 신학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신학의 본질과 또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광범위하고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문적으로 접근하던 저의 신학과 또 가르침을 반성하고 새로운 기초 위에 신학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상 교수님께서도 18년 전 2003년 그 현장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도 그때 처음 들었을 때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신학의 학문이 그 신학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듣다 보니까 아주 효과적인 수사학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신학이 학문만이 아니다 뭐 이러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주의를 이끌거나 생각하게 하는 이런 게 별로 효과가 떨어져요. 강한 반어법을 쓰므로써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신학의 학문 이상의 경건과 하나님을 아는 이런 본질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참 좋은 모토구나, 예. 효과 있는 모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영이신 네.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네. 알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예, 지나치게 학문화되어 버린 기독교 신학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신학의 초기 형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또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보다 더 학문화되는 과정들을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직 교수님께서 네.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 요약하시면서 네, 신학이 학문으로 성행했던 시기가 네. 언제였는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이 이제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게 이제 중세 대학 설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2세기, 13세기가 중요한데요. 이때 유럽의 대학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이 대학에서 연구되는 한 연구 분과가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서구 유럽 대학에 새롭게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학문 방법론으로 딱 맞아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문 한 분야인 신학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일반 다른 학문에 쓰는 방법론과 똑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중심으로 가다가 성경도 여전히 강조하고 권위를 인정하지만 관심이 학자들의 이론, 찬반 양론에 더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이제 신학을 중세 신학을 집대성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신학 대전을 쓴 분이죠. 이분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학문적인 필요 때문에 체계화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퀴나스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스콜라 신학자들이 성경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더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중요한데도 성경에 관해서 이걸 가지고 학문화하고 체계화하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중심에 오게 되고 사변화에 이른 겁니다. 이 사변이라는 말이 참 한자로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스페큘레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데 기존의 자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되는 이 공허한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의해서 검증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멈추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중세의 학문화 과정에서 생긴 사변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신학이 이제 학문화 또 사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신학의 필요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상 교수님께서 네, 나눠주시죠. 네. 신학이 왜 필요한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교리들을 정확히 교육하고 또 이렇게 교리 교육뿐만이 아니라 또 이 교회의 교리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변증을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적인 작업이 상당히 신앙에 있어서는 필수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변화는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문은 증거를 대면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학문 활동이 교회 안에 아주 필요한데 문제는 그러한 학문 활동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영성과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생명력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네. 예, 예.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는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에서 뭐 많은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신학의 학문적 접근과 발전에 있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장동민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개혁한 것이다. 그 맞는 말인데요.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이 신학의 개혁과 함께 가야 됩니다. 신학도 개혁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켈빈이나 루터와 같은 분들은 종래 그 스콜라 신학 이것을 강하게 반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켈빈 같은 분은 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독트리나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학의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의해서 계시에 의존해서 이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학이었죠.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과연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바른 신학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이 루터가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 신학 이 둘을 대비시켰어요.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란 건 뭐냐면 종래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던 그런 신학의 방법인데 이성을 사용해서 이 사변에 의해서 큰 체계를 만드는 이런 신학 작업을 영광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이성을 다 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에 의해서 그 계시의 핵심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계시에 의한 신학이다. 인간의 지성을 내버려야 된다. 이 신학을 십자가 신학 이렇게 불러서 올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세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시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냥 열심히 뭐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을 다 배설물로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말씀 묵상이라는 것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지식을 쌓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산산히 부서뜨리는 것이죠. 세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혹은 고뇌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번민에 쌓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이 괴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신학자의 자세다. 신학자가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우리 신학 공부하려면 인문학 지식을 갖춰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이 루터는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이 루터 자신도 대단히 훌륭한 학자이고 학문을 완전히 뭐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간의 학문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성을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중세 대학의 설립으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독교권에서 받아들여지게 됐지만 종교개혁 때만 해도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학문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서 한상학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종교 개혁자들만 해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기본으로 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개혁파나 루터파나 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 교리적 정체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교리화가 되면서 다시 또 어떤 스콜라주의적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신학 방식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연구로 하는 그런 신학이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이후가 되면 계몽주의 영향으로 또 이 합리주의자들이 이 종교의 그 무용성, 종교가 뭐 하냐,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계시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우리가 경험 불가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계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이 현대의 그 신학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연구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환원이 되는군요. 바뀌게 되죠. 그런 이후에 점점 더 이제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경험이고 또 다른 종교의 다른 경험이 있듯이 다양하게 신학들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학문이 이제 세분화되게 돼요. 그래서 뭐 조직 신학, 성서 신학, 역사 신학, 실천 신학 이렇게 나뉘는 이걸 이제 소위 백과사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학이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신학이 전문화되는 이런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하지만 이 전체 일이 통전적인 그런 시각이 이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팔리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신학 교육의 파편화다, 단편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서 학문으로서 기독교 신학의 발전 과정을 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신학의 학문화가 가져온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재 교수님께서 한번 어떻게 보면 신학이 학문화되면서 오는 가장 큰 신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죠. 신학의 본질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사귐, 어떤 그 경건 뭐 이런 것들에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장 교수님이나 한 교수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영광의 신학과 이제 십자가의 신학을 할 때 아마 인간의 이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 스콜라 신학이나 그다음에 18세기의 정통 이런 개신교 스콜라주의나 여기서 구축한 체계는 정말 화려하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할 때는 성경 그 자체를 하니까 얼마나 투박하고 얼마나 세련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준에서는 대학에서 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상의 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투박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들였는데 이걸 학문화시키고 그리고 영광스러 인간의 눈에만 영광스럽게 하니까 성경에도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 학문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경건과 이런 쪽의 신학의 본질에 영광의 신학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데 인간이 영광이 신학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거두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신학이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학자들이 아침에 실험실에 출근해서 뭐 이론을 열심히 연구해요. 돌아와서 자기 삶은 실험실에서 연구한 이론과는 전혀 무관하고 심지어는 이건 학문의 꽃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데리다 같은 사람도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해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되는데 신학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도대체 이 신학을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것이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런 게 없네요. 그렇죠. 예. 순교 같은 거 뭐 이거 생각 없고 자기 희생, 뭐 섬김 이런 것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쇠락은 바로 이런 신학을 학문으로만 하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장동민 교수님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려면 한마디로 성령께서 신학의 주체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된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시의 영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을 보내주겠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보혜사가 와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신앙인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주체의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들으면 성령이 나와 교통해서 한다 그러면 주관주의에 빠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래야 참된 신학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앞에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신학자가 말씀을 쪼개지 성경에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분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잘라놓으니까 죽이는 말씀이 된 거죠. 영으로 글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이 살리는 영을 알지 못하니까 신학자들 자신이 죽고 먼저, 그리고 가르침 받는 학생들이 죽고 또 교회가 쇠퇴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그 속성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데 신학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성애의 영향이라고 부르죠. 지성애도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먼저 할 일이 마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내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배운 것이 다 배설물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신학자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주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신학의 학문화가 가지고 온, 그래서 교회가 죽게 된 것. 이것이 이제 문제다. 신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상학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신학을 할 때 우리 아까 이제 장동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생한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러한 다른 의미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는 이런 신학을 할 때 깊은 학문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리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지성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중심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체험에 의해서 하지만 교회 안에 그 전통도 우리가 충분히 다시 드러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오늘의 문제에 바로 응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학문을 더 깊이 하는 것이 사변적이고 또 영성 부재가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경건한 지성이 묻어나서 오늘의 시대에 맞는 그런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신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받아온.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 체계를 암기하고 뭐 잘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학으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 죽은 정통이 아니라 이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을 부여잡고 그렇죠. 생명을 불어넣고 이 두 가지 함께 가는 개혁주의 신학을 살려내는 거죠. 원래 의도를 하고자 했던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지금 84년 1884년 치면 지금 137년 뭐 14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초기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떤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는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인지 뭐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 장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그 영미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초기에 오시게 되었는데 예컨대 미국에서도 큰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좀 지성주의적으로 가는 흐름이 있고 그리고 좀 경험을 강조하는 부흥운동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는데 사실 한국교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이 둘을 잘 조화시킨 분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아주 복이라고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많이 공부하고 학자적이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운동이 열려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지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영적인 체험, 부흥, 교회 개척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 기도하고 막 이런 걸로 유명해서 그의 별명이 불덩어리 혹은 또 요란한 감리교도 이렇게 네. 옛날에 좀 감리교도들이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아, 장로교 목사. 장로교 목사인데 예. 요란한 예. 부르짖는 로어링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모델이네요. 하여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하지요. 마펫, 사무엘 마펫, 마포 3열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이나 특별히 일본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그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문명이 아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은 구원이 아니다. 개화는 기독교가 아니다. 교육은 중생이 아니다. 중생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지 교육받는다고 해서 중생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세운 신학교가 평양 장로회 신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회 신학교는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석 달, 1년에 세 달 동안 공부했는데 농한기에 그 당시에 겨울에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 설교 중심,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신학자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전도자,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지배하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이런 교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한국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교육을 받은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씩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주석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있었던 주석이라고는 이제 일본 우치무라 간조가 쓴 이런 주석이 있었는데 뭐 최초 그 다 주석이 그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쓴 주석은 박윤선 주석인데 1979년에 완간이 되었으니까 뭐 상당히 늦게까지 주석이란 게 없었습니다. 관주 성경만 가지고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근데 박윤선 주석도 박윤선 박사님 그분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라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석 자체가 굉장히 영적이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로부터 내려오던 이런 영적 부흥운동의 전통 이것이 사실 한국교회 초대 한국 초기 한국교회 큰 특징을 이루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 부흥 성장에서 어떤 뭐 주목할 만한 점이 어떤 것인지 한상학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교육보다는 중생 그리고 개화보다는 우리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 그것인데 한국이 개화되면서 정신적 공백기에 어떤 이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아주 그와 함께 또 문물, 서양 문물이 또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그 당시에 또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일운동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고난과 그런 필요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우리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했냐에는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일 저는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참 신기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부흥 운동이 예, 웨일즈에도 있었고 인도에도 있었고 이렇게 부흥 운동이 전파됐어요. 우리 한국에 1903년에 원산 부흥회, 그다음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다음에 1909년에 백만 구령 운동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런 부흥 운동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불같이 일어나서 결국 성령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이 살아야 사람이 변화되고 윤리갱신도 있고 사회의 영향력도 생겨나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역시 이런 강한 어떤 이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성령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들도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지로 오셨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부흥운동을 통한 교회의 초석이 놓여지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학 석사 과정이 도입된 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학술적인 어떤 그런 연구라고 하는 토대가 마련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 40년 동안 이 한국교회가 어떤 변화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목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40년의 어간에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 신학의 그 학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신학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고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목회자들도 그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로 혼합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지식들을 많이 과거에 가졌던 것들이 많이 더 성숙해지고 더 성경에 더 합한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했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그리고 또 반면에 이제 학술적으로도 제가 이제 25년 전에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적에는 진짜 교재 하나 이렇게 참 우리 한국말로 선택할 게 변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웬만한 책들 다 번역되어서 다 나가고요. 예. 굉장히 학자층도 두꺼워졌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이 상당히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이 40년의 변화가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면은 굉장히 신학은 발전된 고 목회자들의 지식도 많이 성장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그 세속화의 그 흐름 속에서 그 자신의 본 모습을 갖고 있냐 이렇게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육도 개혁하고 이 전반적인 이 부흥 갱신 이 회개 운동의 이 필요성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부흥을 주십사 우리가 네. 기도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동민 교수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신학이 이제 발전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이제 그와 그 어두운 면이 학문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원인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원래 이제 한국에 좀 유교적 전통이 있어요. 학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데다가 선비사상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게다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력, 뭐 학벌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에다가 1970년대 말이 되면서 유수한 이제 신학교들이 MDB 과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교육부의 인가를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러나 그 교육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교육부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학위를 받아야 되고 그 학문적 스탠다드에 맞춰야 되고 학회지에 글을 내야 되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적인 면 이런 것은 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그 학문화의 추세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영적인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신학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목회자들이 배워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건데 목회자들 똑똑한 목회자들이 그 자신의 스탠다드를 교수님들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지성적인 이런 분들에게 여기서 이제 패착이 왔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이때인데 이제 과거에 이런 전통이 신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뭐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도 참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새벽에 비는 출출 내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음도 괴롭고 또 뭐 경제적인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57편 말씀.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에게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굴에서 그렇죠. 기도 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뭐 사실 거기서 했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굴 속에서 그런 고백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닫지. 이제 그런 그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페이지 쓰고 또 안 떠오르면 또 무릎 꿇고 앉아서 한참 묵상하다가 또 쓰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겠죠 많이.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의 학문화랑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경기 교수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제 좀 질문과는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고 은퇴하신 지 거의 25년 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요즘 신학생을 뽑는 기준으로 신학생을 뽑고 목회자를 선발을 했다면 지금 선친께서 생존해 계신데 네 생존에 네. 근데 목회를 하실 수 있었을까? 아하. 그 시골에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기회에 정말 젊은 10대에 주님을 만나서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 관련된 학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성경고등학교라는 성경고등학교. 게 있어요. 예. 그 성경고등학교 가니까 거기에는 거기 학력 그게 아니니까 성경만 가르치지 영어도 안 가르치고 고등학교 코스인데 학력은 안 나오는 학력은 안 나오는 성경만 거죠. 성경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도 못 배워서 그래서 항상 내가 영어 못해서 목회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성경만 주구장창 하시는 거예요. 그 평생 강의 설교하셨고 지금도 은퇴하셔서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 읽으시고 필사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신학을 이렇게 정규 과정을 했지만 저보다는 훨씬 낫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바로 이런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키지 않았는가. 너무 학문화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이 이제 그 너무 학문화되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것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학문에 매몰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 기도의 용성.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주 고등학교 성경고등학교. 네, 성경고등학교. 뭐 지금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 네, 지금은 예, 없어졌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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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학문화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결국 신학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 속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바른 신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장범기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신학자들에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국 사회도 양극화되고 뭐 청년들이 일자리 없어서 방황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많던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 갔나? 그 많은 신학자들은 다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 때가 많습니다. 번쇄적이고 사변적이고 막 하나 가지고 막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죠? 그 낮은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붙들고 씨름해야죠. 하나님께 묻고 도전하고 항의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릎 꿇고 간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신학자의 자세가 아닐까. 내가 전문인이고 학교에서 봉급 잘 받고 하니까 책 가끔 써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얻고 이것은 저는 진정한 신학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은 소우주거든요. 이 사회의 일부가, 이 죄악의 일부가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이 곧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예. 한상 교수님께서도. 예. 예. 바른 신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이 학문을 우상화하는 그렇죠. 것에 대한 그렇습니다. 반항입니다. 그렇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파하게 하는, 그렇죠. 파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요. 저희들이 학자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책을 쓰고 막 연구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되고 그 배후에는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지. 그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우상들을 깨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바른 신학의 아주 큰 중요성이라고 보고 예. 목회자들도 신학을 이제 학교에서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교인들을 혼내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 많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듣길 원해요. 하나님 중심의 목회. 네. 이것이 회복되고 신학교나 목회 현장이나 우리가 이 정말 성령의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렇게 같이 다 회복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정말 한국 사회 안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무너진 우리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리라 믿고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경주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 설교하실 때 그 바벨탑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뭉치려고 바벨 성읍과 탑을 쌓았잖아요. 거기 보면 돌을 벽돌로 대체하고 진흙을 역청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돌은 굉장히 거칠죠. 근데 벽돌은 굉장히 세련되죠. 근데 돌 자체로 보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자기식으로 깎아가서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신이 높아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학문의 바벨탑을 쌓기시기 때문에 한상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이걸 허무는 나도 모르게 쌓은 것을 또 허무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허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개혁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학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학문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오늘날 신학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무릎 꿇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학하는 자세임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개혁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왜 신학은 생명의 복음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